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이제 벌써 이긴 듯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선 이제 칼럼, 조선의 이제 오피니언 섹션을 보니까 탄핵 외친 이재명 대표 법정에서 발뺌, 이화영 씨 벌써 선거 이긴 듯, 뭐 이런 그런 제목의 사설이 실렸고, 그 옆에 보니까 1% 지지 종북 정당에 최대 5석을 주고 정책까지 연대하는 민주당,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재명의 민주당 휴유증 10년은 간다, 그렇게 논설실장이 김창균 칼럼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제목을 보는 순간 10년만 가겠냐, 20년 안 가겠냐, 20년만 가겠냐, 30년 안 가겠냐, 30년만 가겠냐,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별도로 오늘 여러분들 다른 주제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1% 지지 종북 정당에 최대 5석을 주고 정책까지 연대하는 민주당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어쩌면 나라를 수십 년 이상 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들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 정책 연대를 하는 겁니다. 정책 연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유실한지 별게 다 만들어질 겁니다. 그 뭐 왜냐하면 국민을 두려워할 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선거를 이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한국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는 거죠. 이 조선의 사설을 쓰신 분도 이분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란 부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진단은 제대로 하지만 결론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 나오지만 진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진보당 출신 3명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한 데 이어서 지역구 60여 곳에서는 후보를 단일화했다. 당초 울산 북구를 진보당이 양보한 데 이어서 부산 연제 단일화에서는 진보당이 승리했다. 결과적으로 8명, 최대 5명의 진보당 출신 의원이 탄생하는 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철두철미하게 종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내 5명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거의 확정적인 수치인 겁니다. 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부유세 도입, 부채 탕감, 주택 거래 허가제, 에너지 무상 공급, 이런 정책을 했는데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정책이 아마 이 양반들이 장기 집권 체제를 완수하게 되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수출입을 통해 사는 교육 국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선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나가게 되면은 체제 근간 자체가 완전히 여러분들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부분들은 어마어마한 조세, 준조세 부담이 가해지겠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한미동맹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바이바이 할 걸로 봅니다. 여기 이제 뭐 사설이 국회 다수당이 대한민국 체제 부정에 동참하겠다는 것인가. 뭐 조선일보도 일조를 하는 거니까. 이걸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확보해서 국민들이 정치인의 목줄을 죄를 쓸 수가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 빼앗기는데 조선일보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민주당이 진보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 이유는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총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장기 집권을 할 수가 있으면은
어떤 종류의 정책도 다 도입할 거 아닙니까? 어제 아르헨티나 여러분들 다룬 오스트레일리아의 공영방송을 보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연금 생활자들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파괴가 되는 거죠. 한 달에 100불 받아가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크게 진행되고 아르헨티나의 페소와 가치가 폭락을 해가지고 연금이 100불어치 된 100불을 거치고 이러면 어떻게 사람이 살 겁니까? 예.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이 선거가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다들 여러분들 쉬쉬하고 그냥 모른 채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것들이 다 꿰게 되면은 예. 체제 변혁과 같은 겁니다. 체제 변혁이. 예. 조선은 그 문제까지는 언급 안 하죠. 예. 그냥 선거 문제는 일체 터치를 하지 않는 거니까 거의 보시기 바랍니다. 탄핵을 외친 이재명 대표 법정에서 발뺌 이화영 벌써 선거 이긴 듯 진작 이긴 사람입니다. 그걸 조선일보는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국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윤 대통령께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 똑똑한 한동훈 씨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니까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선거를 다 이긴 거라고 생각하죠. 왜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실상을 다들 외면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탄핵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미 이긴 선거입니다. 얼마만큼 이긴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투표자들이 결정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들 이재명 당대표의 회식이 돌고 이런 자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못된 모순들에게 회초리를 들고 안 되면 내쫓아야 됩니다.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담대한 발언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선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뭐라고 이러면들 웅성웅성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선거를 만드는 거지 국민들이 선거를 만드는 게 아닌 겁니다. 박근혜 정권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냐. 이제 너희는 해고야. 윤석열 정부 비판을 넘어서 아예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말한 것이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거를 못 보는 겁니다. 그거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거짓이 모든 것을 다 삼키는 겁니다. 거짓이. 그래서 거짓이 이러면 참 겁난 겁니다. 거짓이 이러면 다 모든 걸 삼켜버린 겁니다. 위선이 모든 걸 다 삼킨 거죠.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등 헌정위기에 왔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데 나라를 극도의 혼란으로 빠뜨릴 비극적 상황을 제1야당 대표가 정략적 수단으로 동원한 것이다. 좌파들의 굉장히 큰 특징은 정직함과 이별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면은 없는 죄도 만들 수가 있고 있는 죄는 부풀리는 것이고 그건 뭐 다반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보수 매체라고 불리는 조선일보가 그냥 자다가 봉창 뚜드는 이야기 훈장 선생님 이야기만 계속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시죠. 대장동 재판에 총선 유세를 이유로 나가지 않았다. 일주일 전에도 오전 재판에 불출했다.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빠진 것이다. 사법부라는 것은 도구니까 사법부라는 것은 권력을 쟁취하고 장기 집권을 이러면 완성하는 데 도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재판 정도 뭐 안 나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재판부는 이러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소환하겠다고 했다. 너희들이 강제 소환할 수 있어? 우리가 영구 집권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사건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이야기죠. 작년 6월 검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대납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변호인 입회하에 자백에 놓고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 우리 세상에 오는데 뭡니까?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
근원은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냥 모든 것이 대부분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제가 일찍부터 이런 이야기를 드리더라도 또 그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사람이든 단체든 기업이든 나라든 간에 본질과 핵심과 여러분들 근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수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보시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은 이번 총선 승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왜 여길까? 이렇게 한 단계 더 나갈 생각을 조선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미 총선 승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왜? 근거가 뭔데?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다들 몸을 사리는 겁니다. 다들. 그래서 좌파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을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공연하게 151석의 목표라고 하는데 조국 혁신당까지 합치면 범야권 180석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 180석만 만들겠습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다 밝혔지 않습니까? 선거가 아직 20일 남았는데도 이 정도니 실제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어떤 형태를 보일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총선 승리를 떼어놓은 당상으로 왜 생각하겠냐? 그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인 거죠. 그 사람들의 자신감은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선거 결과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가 선거 결과를 만드는 일을 방해하거나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모든 희비극이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10년 간다. 뭐 제가 10년 간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보시게 되면 논설 주관으로 계시는 김창균 칼럼이 이재명의 민주당 휴유증 10년은 간다. 내 이야기가 10년만 가겠냐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김창균 조선의 논설 주관과 제가 보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한 그런 진단이나 전망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김창균 주관은 대한민국 선거 문제는 일체 여러분들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전망도 뭐죠? 정확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저는 선거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전망도 훨씬 더 김창균 논설 주관이 여러분들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10년만 안 가는 겁니다. 오래오래 가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갈지를 계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28년 총선 모목에서 길려야 된다. 이런 아주 허황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묘목은 무슨 묘목입니까?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을.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충성파들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장기 집권 체제가 되게 되면은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불이익이 금세 주어지니까 생활인도 불이익이 주어지고 직장인도 불이익이 주어지고 과거 여러분 군부 독재나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계실 때처럼 그렇게 식자층들이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그런 김영 칼럼에서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위해 당을 희생시킨 여파가 10년은 간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양당 체제를 뜻밭준 민주당의 흑역사로 기록될 대목이다. 이제 흑역사가 정상인 나라가 되는 그냥 이재명의 사당화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장악하는 데 완전히 성공한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조선의 칼럼은 나이가 드신 분이나 나이가 좀 좀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요직에 있는 분이나 아닌 분이나 간에 성역은 절대 이름들 탓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 이걸 대부분 다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결론은 예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을 희생적인 여파로 10년이 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됐기 때문에 10년이 아니고 20년 30년 40년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창균 논술 주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와 식자층들이 모두 다 선거 공정성의 여러분들 와해란 부분을 직시하거나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기로 보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문제를 기성 언론에서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선거 부정이 그냥 완전히 제도적으로 고착화되는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일 거라는 이야기죠. 그까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 밑에 여러분들 제가 독자들이 이 논설 주간의 주장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보니까 예, 블랙잭이란 분이 이게 이 나라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이번에도 선거 내주면 나라 망합니다. 망해도 쌉니다. 769명이 이름 찬성하고 9명이 반대인데 그 밑에 이름들 답글이 여러 개가 들렸습니다. 그중에 딱 한 분만 이름 정확하게 실상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민 수준이 아니고 여론조사 조작과 선거 부정으로 이직거리를 하는 겁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여러분들 글들이 붙었는데 그 가운데 선거 문제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거의. 그게 또 보면 한국 국민들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도 핵심과 본질을 안 보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의 엔지니어가 미국 시장에 이런 자동차를 내고 난 다음에 크레임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외면하면 뭐죠? 회사가 이런 망하는 겁니다. 그걸 본인들이 아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동차보다 훨씬 중요한 대한민국 체제의 엔진인 선거 문제에서 구조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구성원 가운데 대다수는 그걸 외면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 시장에 크레임 그린 현대자동차를 생각해 보게 되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딱 한 분입니다. 또 한 분은 킬체인이란 분인데 경고하지만 만약 이번 선거에 또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대한민국은 볼것없이 절단이 날 것입니다. 날마다 특검을 외칠 것이고 더욱이 윤탄핵을 외칠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들 입맛대로 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각가지 법들을 만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종북주의자들의 국회 입성에 온 나라가 비상이 걸릴 것입니다. 연일 지리멸리란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윤 정부는 제대로 된 일도 못해보고 5년 임기를 끝내고 결국 허망하게 빈손으로 퇴장할 것인데 그 이후가 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힘당과 자유우파 입장에서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당에 또다시 다수당을 주면 이 나라는 끝장날 것이고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보게 되면 선거 이후에 펼쳐질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선택 결과에 따라 책임도 분명히 유권자 몫입니다. 딱 이분은 한 가지 지적 안 한 겁니다. 선거판이 완전히 기울어진 선거판이라는 것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계신 겁니다. 선거가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인 겁니다. 그것을 윤 대통령이 이런 외면하는 순간 본인의 운명도 결정이 난 것이고 대한민국 운명도 예 백척간두에 선 거죠. 기대를 모았던 여러분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문제를 외면하는 순간 본인의 선거 성패는 다 결정이 된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갓똑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본인들은 외관상 서울법대를 나오고 이런들 사법고시를 통과시켰으니까 세상 기준은 대단히 이런들 똑똑한 건데 사려 품질이 없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을 예, 이성적으로 헤아리는 그런 능력, 지혜를 굉장히 중시했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를 외면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서 두 분은 다 낙제점 이하인 겁니다. 뭐 본인들이야 낙제점 이하라도 뭐 재산들이 있고 뭐 그러니까 사는 데는 문제는 없겠죠. 예. 선택 결과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유권자 몫입니다. 유권자 몫이 아닙니다. 예. 기울어진 운동장 몫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뭐 취업부터 시작해서 예, 관급 물량 인허가 뭐 다 여러분들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 국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저 어제 엊그제인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지방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강연 수입의 한 4분의 1 정도가 공공 부분에서 왔는데 완전히 다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무슨 사회이사 하는 자리를 내쫓기 위해서 여러분들 압력을 계속 행사하고 예. 그게 여러분들 제가 당한 거지만 보통 사람들이 몇십 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뭐 표면에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고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실상을. 예. 늘 강조하지만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찍는 거 통과시키지 못한 채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냥 기우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이기게 해 주시기 비나이다 그 수준 정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 예고가 어떻게 여러분들 맞을지 맞지 않을지는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 간에 그렇다고 여러분들 선거를 뭐 안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구조적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 선거의 기초는 뭡니까? 선거 공정성이지 않습니까? 선거 공정성이 이렇게 이름 기울어져 버렸는데 이런 기울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선거를 이기겠다고 이렇게 용을 씁니까? 그게 아주 우둔한 거죠. 미련한 것이고. 머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지혜하고 사려 분별이 이런 걸 뭡니까? 막힌 사람들인 거죠. 지금 와가 보니까 좀 이상하다 이겁니다. 지금 정도면 우리가 상당히 이겨야 될 건데 여론이 왜 이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다뤘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은 예, 완전히 윤 대통령 손을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은 그냥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뜻대로 한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 함께 여러분들 뭐 다음에 선거가 잘 안 나오면은 뭐 이제 나중에 이런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냥 윤 대통령을 또 까겠죠. 뭐. 본인들이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씨 그대 뜻대로 한 거거든요. 이걸 왜 이름 제가 아는 거 하니까 뭐 김소영 변호사라든지 몇 분이 비교적 정치판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이 대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동혁 판사 출신이죠. 그 양반이 실무를 담당했던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나온 거죠.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철규 예? 이철규 이 국회의원이 반발했지 않습니까? 예. 친윤 핵심 이철규와 비례대표 공천 놓고 충돌. 그러니까 지역구는 물론이고 그냥 비례대표는 완전히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일 날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최종 명단이 이제 곧 이제 발표가 돼야 되니까 표면적으로는 드러난 이유는 비례대표 명단이지만 짧게는 도태우 장해찬 후보 공천 취소 등 지역구 공천 때부터 쌓여온 앙금이 폭발한 것을 보인다. 전혀 대통령 입김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시고 나면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윤 대통령의 우호적인 세력들 제외하고는 윤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통령을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의원은 없는 겁니다. 모두가 한동훈 씨 덕을 본 사람들인 거죠.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후보 공천자 명단을 발표한 것은 이 18일 오후 2시고 하지만 명단 발표 전부터 이제 명단이 여러분들 작성이 되면은 대개 사전에 다 유포가 됩니다. 당내에는 알만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비례대표 여러분들 후보를 어떻게 선정하는 걸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다 뭐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자 명단에 비대위원 2명이 들어가 있고 호남과 당직자 출신은 뒷순으로 밀렸다는 얘기가 들면서다. 이번 비례대표 여러분들 공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통상 비례대표는 호남 배려가 들어갑니다. 국힘당은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호남이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이기 때문에 호남은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은 당규에도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로 당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례대표를 한 번 한 사람들은 두 번을 절대 안 못합니다. 이번에 두 사람을 비대위원에 속하는 사람 김예지하고 한지아라는 사람을 두 번 시켜준 겁니다. 그거는 국민이 힘이 갖고 있는 전 이 관례 관행뿐만 아니고 비례대표는 통상 이런 새로운 직능 대표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이렇게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배려가 돼야 됩니다라는 사람들의 명단이 한동훈 씨 측에 여러분들 전달이 분명히 된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호남 배려 차원에서 한 사람하고 이런 게 들어간 모양입니다. 이 전화를 17일 밤부터 18일 오후까지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철규 의원이 계속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겠죠. 막 압력 들어온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자 이철기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전화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내 전화도 안 받고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독단적으로 사무처 직원들 다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호남 배려가 들어가고 사무처 직원들이 한 사람 정도는 배려를 하는 것이 관례이자 관행인 거죠. 그게 다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배려 그다음에 사무처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 명 이 정도는 무리한 요구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그냥 깨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달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윤재옥 원내대표한테 이런 얘기를 전해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18일 오후 명단 발표 직전에 이철규 의원의 전화를 걸며 두 사람의 통화는 이루어졌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에게 그만둔다고요? 제가 관둘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한동훈 화법이 같대요. 한동훈 위원장이 왜 그만두십니까? 사무처 직원을 비례대표 후보 앞순번에 왜 한 명도 안 넣으셨습니까? 호남 배려도 안 하고 그게 문제라 하는데 왜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이철규 의원의 주장이 틀린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어떤 거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공천인 겁니다.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구나. 용사는 그냥 책임만 질 뿐이고 아무 일도 못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호남 출신을 여러분 집어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당헌 당규에도 이런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만들 때 가장 여러분들 고심하는 거가 호남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하고 통상 두세 자리 정도는 주죠. 그다음에 사무처 출신의 한 명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정통적인 누가 이런 비상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더라도 그걸 배려하고 맨 처음에 공천관리위원장이 되면 그걸 통보를 받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하죠. 왜? 지역구가 호남이 없기 때문에. 호남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제쳐놓고 그냥 그다음에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예, 지난번에 사무처 직원 출신의 이런 국회의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이런들 이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반드시 사무처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은 한 자리를 주셔야 됩니다. 예. 이걸 딱 보면은 제가 아, 이 한동훈 씨가 엘리트답게 무슨 소리냐 그냥 내가 하면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똑같은지 그냥 의사들 까면 까야 까 이렇게 하시는 거하고 윤 대통령께서 한동훈 씨가 무슨 말이냐 이철규 의원 내가 그냥 비상대책위원장이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철규 의원 측은 오로지 호남 배려하고 당 사무처 직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물론 기자의 전언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글을 읽어가면서 제가 기사를 읽어가면서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로 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나오네요. 이철규 의원을 포함한 친윤계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 대통령을 앞장서서 도운 호남 인사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주장해왔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천 발표가 되니까 윤 대통령께서 호남 출신의 한 인사, 주 뭐 인사를 바로 민생 담당 특보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통령 의중이 전달됐을 거라. 한 명도 고려를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칼자루를 진 거하고 칼자루를 지기 전하고는 다른 거죠. 정말 생뚱맞던 사람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호남 인사들을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짧은 기사지만 이 기사를 보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을 어떻게 했는지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얼마든지 유추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내 쪼대로 다 했다 이겁니다. 결론으로. 자, 이 보시게 되면은 한동훈 위원장 이거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기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이철규 의원은 친윤이 무슨 죄인입니까? 매일 윤핵관 친윤위원들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우리를 국회의원 시켜준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정권 교체하려고 대통령을 도와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 당선 뒤에 보궐선거로 들어온 사람들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번에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장동혁 씨가. 대통령을 적대시합니까? 이게 뭐 김소연 변호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는 거죠. 이가 갈립니다. 최보수놈들 하는 짓을 김경률, 이동혁이, 아, 이동혁이 무슨 동혁입니까? 장동혁이 예? 공천 다 했네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비밀 없는 겁니다. 저는 뭐 친윤이 뭐니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철규 의원이 하신 이야기가 하나도 이러면 틀린 게 아니란 거 하고 그다음에 저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되면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예, 용산 측에서 딴 거는 몰라도 사무처 직원 출신의 국회의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호남 출신의 국회의원은 반드시 배려해야 됩니다. 그것이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이번에 거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 씨가 짠 그대로 그냥 요식행위에 따라 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윤 대통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쪽 동네 예, 한동훈 시청에서는 또 그렇게 몰아갈 겁니다. 그 대통령이 이래저래 그냥 어렵게 되신 겁니다. 참 예, 세상이 만사 이렇게 돼버린 거네요. 믿고 맡겼을 건데 완전히 그냥 엿을 먹여버린 거죠. 예, 안 됐습니다. 뭐 그러나 이제 칼자를 쥔 적에서는 뭐 다 결정했으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상황이 뭐 이렇게 하든 안 하든 공천을 어떻게 하든 간에 어차피 어려운 선거입니다. 예, 제약 조건이 운동장 자체가 이런 기울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공천을 한동훈 페이스로 했든 안 했든 간에 선거가 무진장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운동장이 여러분들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손흥민이가 여러분 오면 이강민이가 오든 여러분들 이강인이가 오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실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선거판이 여러분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손흥민 선거수가 오면 여러분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뭐 그렇게 쓴소리를 하고 싶진 않지만 사람이 재주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가 하고 지혜로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본인 일생을 통해 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실수나 실패를 해본 경험이 없을 겁니다. 성승장구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판도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려 분별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지적으로 겸손하게 그걸 볼 수가 있었으면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문제뿐만 아니고 그런 소위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게 할 수 없도록 그것을 개수하는 문제에 신경을 더 썼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책임도 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뭐 공천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예, 그게 참 딱한 겁니다. 예, 4년을 외쳤습니다. 4년을 외쳤고 예,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윤 대통령께서 같은 해 3월 9일 대선에서 240만 표 정도를 빼앗겼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됩니다. 침묵했고 또 당한 겁니다. 그 선거가 끝나고 계속 여러분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침묵했기 때문에 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당한 겁니다. 그게 그치지 않고 또 계속해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거는 무지막지하게 당하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이제 진짜 당해서 안 됩니다. 그렇겠지만 아무 대비책 없이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네 번째 공직선거를 맞이한 겁니다.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이 아니면은 10번 정도가 선거가 뭐죠 만졌는데 11번째는 선거를 만지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냥 내가 양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뭡니까?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뭡니까? 지하자 만세, 지하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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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세 이렇게 이런 외치면 되지만 논리적으로 숨이 일관하고 여러분들 정직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떠들 수가 없는 겁니다. 10번 내지 11번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11번째 괜찮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회가 완전히 미쳐버린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적인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그런 걸 보면은 대한민국 사회가 수출 입국을 통해 가지고 교역 10위권 국가가 된 것은 어마어마하게 기적적인 일이고 그건 전적으로 변호사나 판검사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정치인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엔지니어들 때문에 된 겁니다. 엔지니어들.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판검사나 대법관들이나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현실을 무시했으면 회사가 벌써 망해도 수백 번 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4월 이번에 여러분들
2월 소위 메모리를 여러분 12층이나 쌓아 올린 그런 12단 HBM 여러분들 메모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겠습니까? 엔지니어들 모토는 뭐겠습니까?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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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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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진실 진실일 겁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고 엔비디아 이름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리 오느라 이리 오느라 그런 양반들이 아직도 지배하는 사회인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 세금 내고 열심히 뭡니까 물건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들 삼성이 그렇게 뼈아프게 SK하이닉스의 HBM 여러분들 전쟁에 졌던 거는 이재용이란 그런 회장을 뭡니까 17개 제목을 만들어서 3, 4년을 끌고 다녔으니까 그 회사가 안 망한 것만 해도 여러분들 뭡니까 고마워해야 될 일인 거죠. 매일 여러분들 그냥 재판정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건 뭡니까 17개 제목이 다 무죄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회장을 끌고 다녔으니까 무슨 여러분들 회사가 이러면 제 정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공 박사님 야단만 치지 마시고 힘을 좀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힘을 지금 와서 모으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은 힘을 모으든 안 모으든 그냥 선거 여러분들 가능하면 당일 투표 가셔가지고 투표 행사하는 거고 당일 투표 이름들 가서 표 행사하게 되면 그거는 못 만지니까. 그러나 사전투표를 가든 안 가든 뭡니까? 그냥 사전투표는 부풀려가 이런 표를 집어넣는데 무슨 수로 내가 도와줄 수 있겠냐 이야기죠. 응? 내가 무슨 수로 이런 윤 대통령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수로 이런 한동훈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장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냥 사전투표를 부풀려가 이런 사전투표지를 집어넣는데 무슨 수로 이런 도와줄 겁니까? 내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왜 여러분들 그 어? 가격한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냥 선거는 알아서 다 할 거 아닙니까? 가능한 당일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도와준다고 노력해 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는 것도 아닌 거죠. 내가 지금 도와주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다 입을 다물지 않고 한두 사람 정도는 진실을 이야기한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쓴소리 하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죠. 대통령 잘하신다고 여러분들 지하자 만세 부르는 사람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에서도.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국힘당 단톡방이 좀 이게 비밀스러운 부분일 건데 그게 밖으로 흘러나왔네요. 이 한밤중에 이게 단톡방에 예. 이 보시게 되면은 국힘 의원 단체방 예. 경기도 휘청 부산마저 위험 아우성 예. 2월 19일 20일 텔레그램에서 이종석 황상무 문제 제기 쇄도 텔레그램은 여러분들 외부에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누가 이야기를 해준 모양이네요. 황상무 이종석 사태를 두고 여론이 심상치 않자 국민의힘 의원단체 텔레그램 방에서 선거 때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문제 제기가 쇄도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황상무 이종석 사태 뭐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국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근본 문제를 침묵하기로 하는 순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런들 보호를 차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거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안 하지만 제가 하는 겁니다.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더라도 골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냥 눈앞에 이런 여론을 만들어진 여론이든 진짜 여론이든 간에 그런 여론조사라고 보기 때문에 황상무 이종섭 사태 때문에 큰일 났다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일 난 거는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진 있는 거죠. 지난 19일 이양수 원내수석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속된 단체 텔레그램 방에서 이종섭 대사는 대사지를 자진 사퇴하고 쓰라도 국내에 들어와야 된다. 옳은 이야기죠. 강원도에도 여파가 밀려온데 수도권 큰일 납니다. 시급합니다. 옳은 이야기인 거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는 거죠.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없더라도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 국민의힘의 원죄라는 것은 운동장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런들 공을 차야 된다는 것을 외면하는 순간 당신들의 운명이 다 결정된 거고 국민들이 고생을 시키는 것을 당신들이 결정한 거다. 그거는 절대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의 여망을 충실히 받들어서 선거 결과를 저희들이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끝나겠죠. 그리고 또 다음 또 당하겠죠. 대선에서.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유의동 정책위 위장은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겁니다. 선거 때는 납작 엎드려야 되고 이종섭 사태라든지 황상무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뭡니까? 모가지를 쳐야 되는 거죠. 그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거판 자체를 정상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기울인 운동장을 여러분들 바로잡을 생각을 포기하는 순간 국힘당에서 뭡니까 집요할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포기하는 순간 이미 4월 10일 총선은 결정이 된 겁니다. 당신들이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더 나아가서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선거 진실성을 계속 밝혔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기본 사실을 외면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것을 그냥 땅에 파묻기로 결정하는 순간 국힘당의 선거 결과는 결정된 거랍니다. 누구도 여러분 이 문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파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숫자라는 부분을 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걸로 그냥 종치면 되는 겁니다. 한 8, 90석 차지하고 항상 뭡니까? 그냥 뭐 한 당 이름 장악하더라도 전부 다 차지할 수 없으니까 당 모이듯이 한 8, 90석 주고 뭡니까? 그렇게 타락하겠죠. 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지면은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도 대한민국도 미래도 없습니다. 사선 의원인 김학영 의원. 선거 때는 국민에게 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종섭 황상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빨리 조기 진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기겠다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여론이 더 악화된 거 아닙니까? 옳다 그러다 문제를 떠나가 지금 이 이야기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납작 엎드리든 납작 엎드리지 않든 간에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중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종섭 씨를 대사 임명회가 밖으로 내보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혐의를 받는 사람들 밖으로 내보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걸 설득을 하려면 설득하기 위해서 수십 장의 이름들 문장이 필요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 한 문장이면 되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걸 이기겠다 이러면 선거까지 끌어가면 선거를 대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 이제 부산마저 위험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제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부산 다른 지역도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 박수영 의원이 이야기를 했네요. 여론 만들고 여론에 맞춰서 선거 결과 만드는데 부산도 여러 석 빼앗길 겁니다. 수도권은 대패할 거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벌써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는 거의 그냥 전패하는 거죠. 서울 강북이 다 전패입니다. 이야기를 벌써 했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 수준으로 손을 대게 되면은 살아남을 데가 없다. 야 경기도에서 13대0 인천광역시는 그거를 그냥 감으로 한 게 아니고 무슨 정치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은 감으로 한가 숫자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4.15 총선이 전국 평균이
조작값 기준으로 25%를 조작한 겁니다.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거죠. 그거를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로 하게 되면 플러스 6.7%를 올린 겁니다. 사전투표율 6.7% 올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를 집어넣어가 4.15 총선을 치른 거 아닙니까? 그럼 플러스 6.7%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6.7%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7% 하면 정상적인 투표가 나옵니다. 2020년 4.15 총선의 정상 상태를 일단 복구한 다음에 거기다 뭐죠? 예, 4.15 총선 수준의 조작을 하는 경우 3장당 가짜 투표자 한 장을 집어넣는 경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진짜 투표지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 경우 그렇게 이런 시나리오 쇼가 이런 해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0석 넘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가. 그건 과학이지 않습니까? 가상 시나리오가 과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쳐도 대한민국 선거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 없다는 사람이 여러분들 11일부터 공정선거특별위원회 만들어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찍어달라고 야단친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없다면서 왜 이런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찍어달라고 야단친 겁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찍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겁니다. 행안부 장관도 좀 하다가 그냥 주저앉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하다가 주저앉고 공정선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들도 다 주저앉은 거 아닙니까? 그냥 폼만 잡고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운동장 기울어진 것 중에서 약간을 고쳐보겠다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찍어야 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실천이 돼야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아무것도 안 됐지 않습니까? 제3의 장소에서 사전투표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수없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전산조작은 한두 사람이면 다 하는 거고 전산조작을 여러분들 한 게 그냥 10년치가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같은 방법으로 다 표를 넣어준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 온 다음에 왔을 때마다 한 장 집어넣는 거 두 사람 왔을 때 한 장 집어넣는 거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침묵한 거 아닙니까? 침묵했는데 선거를 어떻게 이기노? 응? 너거.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한 지적 활동의 중요성. 사람들이 머리를 그냥 달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머리를 잘 써가지고 선거가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 아무도 뭡니까? 그 활동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침묵하고 한동훈 씨도 침묵하고 다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가 없는데 그냥 그러면 기울이는 운동장을 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 가는 겁니다. 오늘 그걸 남기신 분들 가운데 공 박사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 윤 대통령 잘하신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한다. 그건 그 사람들 몫이고 내가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내가 국민들을 위하는 것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표는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그냥 사전투표장이 뭡니까? 두 사람 올 때마다 한 장을 집어넣어주는 거. 강성구청장 보궐선거.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집어넣어주는 거. 2020년 4.15 총선 국민의 힘이 갖고 있는 가장 에이스 카드가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강북에서 나경원 의원이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여론조사 벌써 나경원이 그 신생 여러분들 경찰 총경 출신에 뒤진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어떻게 낙선시켰습니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12,000표 정도 집어넣어준 거 아니에요. 12,000표 어떻게 집어넣어줬습니까? 투표장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예? 진짜 가짜표 진짜 가짜표 이렇게 해서 12,000표를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12,000표를 이런 집어넣어주는데 37,000표 정도 38,000표 정도 집어넣는데 김태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나도
달관해가지고 뭐 이렇게 흥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 분석 결과를 여러분이 보고하는 식으로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모두가 합하여 뭡니까? 그냥 힘을 다한 겁니다.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부산마저 위험합니다. 부산도 지금보다 몇 석 더 빼앗기겠죠. 한 여론조사에서 제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 여론이야 만들면 되니까. 여론 만들고 선거 결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4년간 외친 겁니다. 아무도 예, 이야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니 나는 할 만큼 한 겁니다. 예, 나는 정말 할 만큼 했죠. 여기 지금 이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당일 투표장에 많이 가셔서 표를 찍는 건데 뭐 사전투표에 가시든 안 가시든 그거는 국민들이 가든 안 가든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냥 실제 사전투표를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발표 사전투표를 가지고 뭡니까? 그냥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해가지고 표를 집어넣는 방식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쩌면 이렇게 나라가 허술한지 나라가 참 허술합니다.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큰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들 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나 예, 그런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그냥 하자가 걸리게 되면 회사가 막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세금 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공적 부분은 썩어도 너무 썩은 겁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썩은 겁니다. 그나마 이런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런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현장 이런 엔지니어들이 이기기 위해서 뭐죠? 예, 그렇게 질주해가 이렇게 오늘까지 온 겁니다. 최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수준이 너무너무 나라 자체가 여러분들 허술한 겁니다. 이래가 여러분들 외침이라고 당하면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 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전투 벌린 거 보게 되면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렇게 야무지냐 사람들이. 물론 그 사건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아무도 근원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나라의 먼 미래를 누구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 박수영 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산마저 위험합니다. 한 여론조사에 제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에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론을 만들면 되니까 만들어진 여론에다 선거결을 만들면 되니까 그거를 그렇게 많은 뭐죠 증거물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호소를 했지만 다 입을 다문 거 아닙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 선거가 좀 이상한데 좀 이 뭐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그거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를 불러가지고 축구 경기장이 한 120도로 이러면 기울어져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러면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은 어쩌면 이렇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으로 게으르고 이렇게 사람들이 형편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전문가 4인이 전망을 했네요.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대로 가면은 이대로 가면은 민주당이 일당이 되는데 한동훈 시간이 또 올까? 이렇게 해서 이런 중앙일보가 지금대로면은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한동훈의 시간이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선거판에 내놓으라는 그런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판세 분석을 해가 다 내놨습니다. D21 전문가 4인의 총선 결과 전망. 뭐 김대진, 조원 CNI 대표, 유성산, 스토리닷 대표, 이준호 뭐 그래서
123석에서 132석, 148석에 153석 뭐 이렇게 낸 거죠. 이걸 가만 제가 보고 있으면서 참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분이 이상돈님이 이제 글을 쓰신 거를 이병화 노르웨이 대사께서 이렇게 이제 올리셨습니다. 국정원이 살피겠지만 투표관리관 4인 날인 거부에 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포기하지 않았다 보는 근거 정황 중 하나가 여론조사를 올렸다 내렸다 갖고 놀다가 선거 직전엔 그들이 원하는 값으로 만듭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근거로 소위 정치 농객들이 떠드는 것은 다 무일할 뿐 아니라 피리서에 춤추는 일을 돕는 짓입니다. 제 느낌과 동일합니다. 국정원이 살피겠지만 국정원이 뭘 살피겠습니까? 국정원은 전번에 한 일로 자기 소임을 다한 거죠. 국정원이 이름 이야기한 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서 얼마든지 만질 수가 있고 제3의 당소에서 이름들 사전투표 용지에 얼마든지 찍어낼 수가 있고 선거 결과 얼마든지 만질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 조사 결과지 않습니까? 그걸 대통령께서 다 그냥 뭉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름들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강찬호 여러분들 의원이 여당이 매달릴 것은 민심뿐이다. 이것도 뭐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냥 뭐죠? 그냥 공자왈 맹자왈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 이렇게 행해지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목표 득표수를 설정하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득표수하고 목표 득표수의 격차를 12,000표를 정도를 더 집어넣어야겠다. 그러면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확실하게 특정 정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3만 8천 표 정도가 필요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만들기 위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에 3만 7,771표 나머지는 거소투표율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를 7.5% 부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3만 8천 표 정도를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뭐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실물 위조 투표지는 얼마나 어디서 투입했는지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고 마지막에 개표했을 때 여러분들 발표한 거하고 실물 투표지가 똑같았으니까 표를 투입했겠죠. 4박 5일 사이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사전투표 수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전투표 지수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특정 후보에게 유령 사전투표 득표수를 표 더해 줄 거, 표 얹기를 해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거를 만드는데 뭐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예측을 한다면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맨정신으로 대한민국 살기 힘듭니다. 아니 선거를 다 만들잖아 이렇게. 이 이름 칼럼니스트 하는 이야기 보면 민심이 그럼 민심도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번에 A 선거구에 역대 선거를 보니까 우리 후보와 함께 3만 표가 3만 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확실히 저 정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5만 표가 필요하다. 그럼 2만 표 정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2만 표가 이런 땅에 쏟아나겠으면 하늘에 내리겠습니까?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실제 사전투표를 몇 명인지 모르니까 발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2만 표를 확보한 다음에 2만 표를 전산조작을 집어넣어주지 않습니까? 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결과지 않습니까? 역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 2024년 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38,306표를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 가지고 국민들은 사전투표를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사전투표라고 발표 사전투표를 7.065% 뻥튀기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8,306표를 확보한 다음에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전산조작으로.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돌린 거 아닙니까? 이게 프로그램 돌렸네. 2022년 강서구청장 선거 만 311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만 311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뭐죠? 사전투표율을 2.04% 이런 부풀려 가지고 사전투표장에 9명이 올 때마다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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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밝혀졌는데 국민들이 실제 사전투표를 몇 사람이 했는지 모르니까 뭐 국민들이 이름들 진짜 사전투표장에 100명이 왔는지 200명이 왔는지 다 모르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300명 400명을 발표하면 그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분석하니까 딱 나오지 않습니까? 38,306표를 집어넣었네요. 관내 사전투표에 몇 표를 집어넣은 겁니까? 37,771표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 관내는 없으니까 거소선상투표에 535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두 장당 한 장씩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집어넣은 거 38,306개를 강서구의 20개 동에서 다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그럼 38,306표 어디 나왔냐 이게 나와 있네요.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5.26%인데 22.92% 이런 뻥튀기 해가지고 7.65%만큼 부풀린 거 아닙니까? 7.65% 정도 부풀리니까 위조투표자 38,306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아무도 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아무도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선거체제로 가는 겁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이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3만 표를 집었는데 선거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예? 나경원 후보 함께 12,000표 좀 집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좀 불편하게 느끼신 분도 계시고 아침부터 뭐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하겠지만 예? 좀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상황이 지금 이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거를 다 만진 거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여러분들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게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예? 이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2018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9,555표 19,555표를 집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를 이깁니까? 19,555표를 2018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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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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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짜 4명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지는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제 이야기 요지는 여러분들 그러면 19,555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게 나오네요. 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5.43%인데 19.27% 이름들 뻥튀기를 해가지고 3.84%를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위조투표지 19,555표를 만들어 그걸 다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사실이나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외면한 대가는 너무나 혹독한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총선에 충남의 여러분들 차이값 모든 데서 표를 더해 줬으니까 한 군데도 여러분들 한 두 군데가 마이너스가 있네요. 2분의 1에 207승분의 1입니다. 미친 확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은 그냥 423대 0입니다. 경기에 561대 0. 다 표를 423개 서울의 동에 다 표를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러니까 423대 0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561개의 읍면동에 다 표를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61대 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응? 뭐 그냥 열심히 합시다. 잘합시다. 그럼 이길 수 있습니까? 표를 다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전부가 다 플러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선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대전도지사, 대전시장, 울산시장, 세종시장 예, 전부 다 합쳐가지고 1342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세종에 예,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 큰 겁니다. 뭡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1342개 읍면동에 전부 다 표를 다 더해 준 겁니다. 즉 이렇게 다 더해 줬는데 이긴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선거의 실상인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께서 그냥 입을 다무기로 결정한 4월 10일 총선 그냥 결정된 겁니다. 한동훈 씨가 여러분 이 문제를 그냥 입을 다무는 순간 그냥 본인이 용을 수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와가 보니까 이상하다 이야기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지지율이 원할 만큼 안 올 수가 없죠 뭐. 그냥 여론 만들고 여론에 만들어가지 뭡니까 선거 결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좀 불편하게 여기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진실인 겁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선거마다 사전투표율은 더불당이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왜 백전백패할까? 왜 이런들 백전백승할까? 그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게 게으른 겁니다. 어떻게 이런 1342대 제로라는 이야기는 2분의 1의 1342승인 겁니다. 1342번 공직선거를 해가지고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이길 확률인 겁니다. 동전 하나 둘 셋 넷에 1342번을 던져가지고 모두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그런 미친 확률이 어떻게 나옵니까? 대학 교육을 다 마치고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동전을 1342개 던져가지고 모두 앞면이 나온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 동전을 1342개를 순차적으로 던져가지고 어떻게 앞면만 다 나옵니까? 어떻게 뒷면만 다 나옵니까? 미친 일이죠. 그걸 신기하다 생각하다 이상하다 생각하다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서울법대 여러분들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리고 그 고생은 무자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너무나 애통해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공병호 TV는 채널이 뭡니까? 탄압을 받아가지고 60만 넘는 여러분 구독자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 영상이 뭐 1000명도 안 보는 영상도 많지 않습니까? 사명감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할 만큼 나는 한 거고 4월 10일 총선 또 분석해야 예, 국민 여러분 죄송하게도 이번 4월 10일 총선도 무진장 무자비하게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또 하나 하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제가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불쾌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도 뭐죠 그렇게 얼굴 상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오늘 페이스북을 보니까 제 페이스북에 한 시민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박성수란 분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도 강서구청장 선거 중앙선관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19,555표를 투입한 것을 밝혀낸 것을 보고 한 분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밑에다 달아놓으셔가지고 한번 보시죠. 예, 박성수님 말씀입니다. 솔직히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부정투표가 사실이라면 왜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 우리는 그 부정한 투표 결과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입니다. 보통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위의 포스트 내용은 위 내용을 공유하신 공병호 박사님 본인 자신의 포스팅이 맞기는 맞는지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 거가. 그동안 애써오신 한교안 전 당대표 등 부정투표 방지의 호소와 노력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바로 잡힐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께서 작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 분석의 원재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만 사용한 겁니다. 선거가 끝나면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좀 체계적으로 잘 발표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2018년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게 여러분께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노현성 후보, 자유한국당 김태성 후보, 바른미래당 김용성 후보가 몇 표를 받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 데이터입니다. 최종 데이터입니다. 이걸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어떤 건가 하니까 거소투표, 관외 사전투표,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 등촌 제1동 관내 사전투표, 등촌 제2동 관내 사전투표가 모두 다 어떻다? 조작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본투표, 당일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통계 숫자가 조작을 한 겁니다.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당일 투표를 제외하고 거소선상 사전 관내 사전 관외 사전 제외 국민이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숫자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콩 박사님 그걸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그걸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차이값을 구하게 되면은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조작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그 차이값이 만일 10%가 나왔으면 그거를 이론적으로 0%에 접근시키게 되면 조작하는데 몇 퍼센트 표를 몇 표나 옮겼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내가 여러분들 딱 정리한 것이 이건 겁니다. 202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장에 와서 사전투표 용지를 받은 두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당선시키고자 하는 정당에. 그런데 거짓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2014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아홉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역사가 아주 긴 겁니다. 10년 이상 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2016년 그 당시는 사전투표가 없었으니까 2012년 국외 부재자 투표도 만진 거죠. 2014년 총선거도 만진 겁니다. 2016년 총선도 만진 겁니다. 그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 찾아낸 것이 2020년 대통령 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18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 2016년도 총선, 2012년도 2012년도 총선, 2014년도 지방선거 그걸 다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섯 번 선거는 전수조사를 제야 H님 다 해주셔서 전국을 다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사용해가지고 표를 만든 겁니다. 표를.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게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게 들킨 겁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9장당 가짜 한 표, 3장당 가짜 한 표 이렇게 집어넣더라도 그분들은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다 발표했는데 이 자료를 분석해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거소투표,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전부로 집대성한 것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선거가 10번 이상 조작을 해온 겁니다. 어떻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의 구조는 진짜 몇 장당 가짜 몇 표를 집어넣는 식으로 조작한 겁니다. 이게 다 백일화에 드러난 겁니다. 이거를 다 그냥 덮고 완전히 기울이던 운동장에서 선거를 계속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이 책임 못 벗어납니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이런 대임하시더라도 이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초기 단계니까 이 정도 밝혔는데 전국의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동작, 을의 모든 선거를 분석하면 거의 같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꿈에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죄다 이런 조작이 된 숫자다 이야기죠. 그럼 안 믿어지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19,55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19,555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율을 3.84% 부풀려가 발표한 겁니다. 그럼 실제 사전투표는 국민들이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짜 사전투표를 발표한 겁니다. 3.84%를 뻥튀기 해가지고 선관위가 97,634표라고 발표했는데 해보니까 진짜는 78,079표고 가짜가 19,555표인 겁니다. 5분의 1은 가짜, 5분의 3은 진짜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3.84는 어떻게 찾아냈냐 이 보시기 바랍니다. 3.84%를 뻥튀기 한 겁니다. 진짜는 15.43, 가짜는 19.27. 그럼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진짜이기 때문에 차이값이 사전과 당일이 거의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를 3.84%를 부풀려가지고 19,555표를 예? 특정 정당 후보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차이값이 플러스 9, 차이값이 마이너스 7입니다. 조작하고 나면 이렇게 차이값이 커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선관위가 했겠죠. 뭐. 이건 진짜인 겁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진짜 추정치는 보면 진짜 조작하지 않았을 때 투표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걸 다 만든 겁니다. 여기 사전투표를 58%를 더불당 후보는 87%를 만들어주고 자유한국당은 26%를 20%를 만든 겁니다. 조작하지 않더라도 선거는 더불당이 이겼겠죠. 왜? 당일 투표가 58%를 받았으니까. 근데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선거를 한국인들은 지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나태하고 게으른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치룰 겁니다. 이 참정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인 겁니다. 이게 2018년 선거입니다. 다른 모든 선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석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선거를 저는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래에 예, 여론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거 봐라. 이 근원적인 이유를 뿌리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 한 2, 30초 정도만 조금 쉬고 그다음에 다음 또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예,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대부분의 공직선거에서 후보가 받는 사전투표 득표수가 일정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렇게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게 곧바로 죽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선거 결과를 다 만든다는 거거든요. 사전투표는. 그러니까 엄청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다 한 그냥 패거리가 돼가지고 다 덮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는 국민들이 참정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신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탄핵을 시키겠다. 뭐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이 모든 선거 데이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이 프로그램을 많이 못 보도록 하는 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나라가 상당히 어려워진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냥 딱 당할 때 이제 크게 깨우치지만 이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치료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경고 메시지를 계속 제가 보내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